여보, 지원이 진짜 왔어요? 지원이 방에 불이 켜져 있던데. 네, 왔어요. 아이고, 이게 내가 너무 호들갑을 떨면 지원이가 싫어하겠죠. 아이고, 야, 이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야, 이거 우리 오가쁜 여사님은 주무시나 모르겠네. 아, 텔레비전은 왜 끄냐? 보고 있는데. 아, 예. 주무시는 줄 알고요. 왜 이렇게 늦었어? 예, 저 준태하고요. 한잔했어요. 좀 알아봤냐? 예, 예. 자, 평양시 사람들 다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미장원 집에 알아보라니까. 예, 영숙이한테도요. 얘기해놨어요. 곧 연락이 올 거예요. 주무세요. 그냥 모른 채 하시지. 아, 혜준이 몰래 만나서 뭘 어쩌시겠다고. 아이고 참. 지원아. 지원아. 이게 난방이 잘 되나 모르겠다. 어젯밤에 좀 춥던데. 늦으셨네요. 어, 이제 준태 아저씨하고 한잔 했어. 안녕히 주무세요. 어, 그래. 너도 잘 자라. 여기 내 난방은 아주 잘 되는 것 같다. 그래도 이불 잘 덮고 자라. 어, 그래. 이거 좀 마셔봐요. 여보, 재호가 살아 있었으면은 분명히 인숙이하고 결혼했겠지? 오빠가 부모님한테 제대하면 인숙 언니랑 결혼하겠다고 했으니까 무사히 제대했으면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혹시 지원이가 재호 아들이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럼 준보이가 애들 결혼 죽어라고 반대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했어요. 오빠 죽고 한참 동안 소식 없던 인숙 언니가 갑자기 개똥이랑 결혼하고 아들까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가 단박에 그랬어요. 그 애가 오빠 아들일지도 모르겠다고. 오빠 아들이길 바랬겠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핏줄이 이 세상에 남아있었다면 두 분한테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아버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 통해서 알아보셨나 봐요. 지환이가 83년 5월 19일 생이더라고요. 오빠가 죽은 거는 81년 10월이니까 아니, 오빠 죽은 뒤에 한참 뒤에 생긴 지환이가 어떻게 오빠 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 남아있었는데 지환이는 클수록 지 외할아버지 쏙 뺐잖아요. 개똥 오빠도 별로 안 닮았고 우리 오빠 닮은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닌가 보다 했죠. 그래, 지환이가 생긴 건 천상 교장 선생님이지. 지환이가 우리 오빠가 남긴 혈육이었다면 우리 엄마 아버지 그렇게 빨리 안 돌아가셨어요. 아니라는 걸 알고 병세가 갑자기 더 나빠졌어요. 삶에 희망을 놓아버리신 거죠. 아이고, 그래. 내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했군.
춘보이가 분명히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뭘까 생각하다가 언뜻 떠오른 생각이야. 오밤중에 도둑고양이처럼 어딜 몰래 나가냐? 남 이사.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시비부터 거세요. 남자친구가 대문 앞에서 불러내는 거야? 눈치 한번 빠르네요. 야, 너 지금 시간이 몇인데 너 이러고 다니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겠냐? 저보고 오지랖이라더니 오빠도 한오지랖 하시네요. 오빠나 잘하세요. 데려주고 말로 봤네. 걱정돼서 한마디 했더니